공항은 항상 설레고 떨리는 장소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경험은 늘 우리를 두근두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떻게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복잡한 장소에서 우리는 헤매지도 않고 비행기 탑승장까지 흐르듯이 갈 수 있는 걸까? 라고요. 공항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몰래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공항에 가면 셀프 베기지드라,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보안 검색대, 자동 출입국 검색대 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안내판을 보이면서 우리의 편리한 여행을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수많은 직원들이 항공기 운하, 교통 관제, 탑승객 관리 등 수십 가지의 시스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하나의 통합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각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면서도 다음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유기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테스트랩입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죠? 학생분들은 공항에 시험 보는 장소가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테스트랩은 공항의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전 실제로 수많은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검증은 공항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진행되는데요. 만약 이 테스트랩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공항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랩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보다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타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 테스트랩은 하나의 가칭으로 전 세계의 각 공항들은 편의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 및 유기성을 사전에 테스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은 모두 똑같죠. 공항뿐만 아니라 철도나 지하철을 지을 때도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테스트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테스트랩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테스트랩만 진행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항이 준공되기 전까지 공항에서는 무수히 많은 시운전과 시험 운행을 수행한답니다. 공항을 지으면서 테스트랩과 다르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시스템의 작은 오류가 다른 수많은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랩은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동을 위한 첫 단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제자리를 알맞게 찾아가겠죠. 공항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조종하는 것은 바로 테스트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테스트랩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